활기찬 하루를 위한 고단백 아침 식사 5가지. 매일 아침 건강한 음식으로 아침 식사를 해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아침 식사는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무언가를 먹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아침 식사를 통해 신진대사와 인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된다. 또한 아침 식사를 챙겨야 너무 허기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후에 과식하게 되는 것을 막아 과체중을 예방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아침을 거르거나 영양가가 없는 음식을 먹는다. 아침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다. 더욱이 아침 식사로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지 조차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활력 넘치는 하루를 위한 고단백 아침 식사를 소개한다. 영양분이 풍부한 여러 가지 식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들이다. 1. 블루베리와 퀘노아 파르페. 블루베리와 퀴노아 파르페. 파르페는 과일과 부드러운 크림을 곁들여 만드는 디저트이다. 이 레시피에서는 퀴노아와 블루베리를 사용할 것이다. 단백질과 건강한 탄수화물이 풍부하다. 아침 식사로 먹으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퀘노아 익힌 거들 3컵스, 그리고 버터 3컵스. 바닐라 추출물 1분의 1톤, 시나몬 한 꼬집, 블루베리 1분의 1컵, 호두 9알. 만드는 방법. 익힌 퀴노아, 그립 요거트, 바닐라 추출물, 시나몬 한 꼬집을 섞는다. 섞은 것 중 약간을 유리컵에 담고 위에 블루베리와 호두를 올린다. 그 위에 퀴노아, 요거트 등을 섞은 것을 마저 올려 컵을 가득 채운다. 아침 식사로 먹는다. 참고, 아침에 먹기 좋은 곡물 시리얼 4가지. 2. 아몬드와 곡물 요거트. 단백질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아침 식사이다. 소화, 혈관 건강 및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되는 섬유질, 항산화 성분,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다. 통곡물 곡물 3컵스, 그리고 버터 3컵스. 아몬드 6알, 잘 익은 바나나 3조각. 만드는 방법. 모든 재료를 요거트와 잘 섞는다. 위에 아몬드와 바나나로 장식한다.
아침 식사로 먹거나 언제든 배고플 때 먹는다. 3. 요거트와 프렌치 토스트. 요거트와 프렌치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와 요거트를 곁들인 것에는 단백질이 28g 함유되어 있어 근육을 늘릴 수 있고 허리를 달래는 데도 도움된다. 색다르고 건강한 아침 식사가 될 것이다. 식빵 한 조각, 달걀 한 개, 시나몬 한 꼬집, 유기농 요거트 3대 컵스. 만드는 방법. 달걀을 푼다. 식빵을 담근다. 한 면당 1분씩 후라이팬에 굽는다. 시나몬을 뿌리고 요거트를 곁들여 먹는다. 4. 버섯과 토마토 오믈렛. 오믈렛은 간단하고 맛있으면서 단백질도 챙길 수 있고 야채도 듬뿍 먹을 수 있는 요리이다. 이 레시피는 버섯을 넣지만 시금치나 양파, 다른 재료를 넣어도 된다. 원하는 대로 요리하면 된다. 리코타 치즈나 코티지 치즈 1분의 1컵, 달걀 4개의 흰자, 버섯 다진 것 1두 컵, 토마토 1두 개 다진 것. 만드는 방법. 달걀 흰자를 천천히 풀어 팬에 굽는다. 달걀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치즈, 버섯, 토마토를 넣는다. 익으면 달걀으로 반으로 접는다. 참고, 토마토로 거미 정맥을 줄여보자. 5. 요거트와 호두. 요거트와 호두. 간단한 이 레시피는 아침 식사로 정말 좋다.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침에 빨리 만들 수 있어 유용할 것이다. 호두와 요거트를 먹으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될 것이다. 소화도 잘 된다. 그리고 요거트 3대 컵, 호두 반 개로 자른 것 7 조각. 밀베아이티, 신선한 라즈베리 한 개, 만드는 방법. 컵에 요거트를 담고 위에 호두를 펴서 올린다. 밀베아를 섞고 그 위에 다진 라즈베리를 올린다. 이처럼 5분만 투자하면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분을 얻을 수 있다. 매일 아침 식사를 챙겨 먹자. 그리고 변화를 느껴보자.